아주 좋아. 아, 지금 손질 아들 지금. 큰일입니다. 공기 브랜드. 손질 지금. 아들 손질. 쑥스러워하시네요. 할머니가 한 나도 게 아니라 커다리고 언니가 많아서 좋아해요. 젊은 부부의 탄생으로 흥이 넘치는 마을 잔치. 이제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돌입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나? 잔치의 꽃 잡채에서부터 그쵸. 아싸란 향이 일품인 홍어까지. 잠시만요, 어르신들 한 입 빠고 가실게요. 가족 같은 동네 사람들이 준비했기에 입맛에 딱 맞으면 물론이요, 함께 준비했다는 즐거움과 또 다른 이웃이 생긴다는 행복에 그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소잉. 사람과 사람의 구분한 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방울이 마을. 아쉬운 마음에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는 길은 농부들이 가꾼 논이 펼쳐져 그 어느 길보다 자전거 여행과 잘 어울렸는데, 기분 좋게 스치는 바람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곳, 자연 그대로를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물맞이골 산림욕장. 멀리서 한 3-4진이 밖에서 사는 이들이, 여자분 남자들은 잘하는 여자분들이 와서 물을 여기서 맞으면 몸이 신경통도 나네 어쩌네 해가지고 했는데, 골짜기가 크고 멀어야 물이 오래 들어 흐르는데, 비가 오늘 와갖고 여기가 이빨 차서 내려가도 한 이틀 멈춰버리면 이렇게 쨀쨀쨀. 질병도 낫게 해줬다는 신비의 물. 이렇게 발길을 돌릴 수는 없다. 아쉬운 마음에 물줄기를 찾아 올라가 봤더니, 우와, 이런 게 있지? 무슨가? 떡하니 제 모습을 드러내는 물줄기. 적은 양이지만 존재감을 보이긴 충분해 보였는데,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에 건강해지는 이 느낌, 이게 바로 물맞이골 전설의 힘일 터. 천천히 가는 자전거 여행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쉼없이 흐르는 물맞이골의 물줄기는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게 느낌 아닐까. 조금은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본 영산강 풍경, 때묻지 않은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포근한 인심이 있어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받기 위해 누구나 땀 흘리는 것, 갖게 되면 모두가 웃음 짓는 것, 대박의 주인공이 말하는 돈의 비전. 오늘도 대박 맛집을 찾아 헤매는 제작진. 과연 대박집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듯 한데?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아까 봤던 가게들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식당 안. 맨날 지나다니다가 사람이 여기가 이 집이 되게 많길래 궁금해서 와봤어요. 근처에 이제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 여기라. 친절도 하고 맛있게 있고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불판 위로 올려지는 고기들, 손님들의 젓가락질도 바빠진다.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음미하기에 바쁜 손님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삼겹살인데, 과연 이게 대박 메뉴가 맞을까? 사장님 되세요? 네. 그 여기 얼마나 보세요? 하루 일 매출 한 200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은 한 7억 정도 나옵니다. 소스로 연 매출 7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주인장. 대박식답게 긴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찬 식당. 삼겹살 2인분이요. 목살 3인분이요. 주문받은 고기를 내어주는 주인장.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돼지고기는 아닌 것 같다? 주문 뭐 하신 거예요?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지금.